이것을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예언들은 어떤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딱 한 번에 걸쳐서 딱 한 번 딱 성취되고 마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요. 그 궁극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패턴적으로 중복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적으로 성취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핵심적인 유형들이 비슷하게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완전하게 그 예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패턴적으로는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분 성취 혹은 패턴적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됐다고 그럼 그 성취가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제 성취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패턴으로 더 구체적인 패턴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그 예언이 원래 목표했던 그 일, 궁극적인 성취가 일어날 때는 실제로 그 예언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문자적으로도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예언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패턴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패턴들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여기 이제 표현대로 한다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꼭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때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도 이 구절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로마에서 멸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열방들 가운데서 온갖 그 굴욕과 노예받아도 못한 그런 처우를 받으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 14절 말씀에 그러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치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도 당연히 애굽 출애굽 당시에 애굽이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징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끝난 얘기가 아니죠. 바벨론으로 갔다가 그죠?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온 열방으로부터 제2의 출애굽이 있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구약의 많은 구약의 선지서들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죠? 심지어는 마지막 날 최후의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 열방 나라들을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내가 멸하기를 힘쓰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런 열방들에 대한 징치가 있습니다. 그것조차가 이 구절에서 이미 선포되고 예언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마침내 그 이방에서 나오게 될 것인데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애굽이 빨리 나가라고 막 금과 은하고 다 줘서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때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좀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요. 그때 이방 왕들이 바벨론 왕은 아니었죠. 이제 고레스였지만 고레스 왕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사의 왕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국고를 열어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도록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에서 70만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패턴적 성취가 일어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제2의 출애굽이라 불리는 지금 상황을 볼까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고토기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엄청난 재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또 우리가 보는 거지만 유대인들이 빈손으로 고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뭐 가난한 유대인들, 러시아 유대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열방의 재물들이 사실 이스라엘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팬데믹 전에 어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경제 위기에서 오히려 경제가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사야서라든지 많은 예언에 보면은 열방의 그 다시스의 배들이 이스라엘로 모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열방의 재물들이 이스라엘에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모세 때의 출애굽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리고 영적으로는 교회까지 포함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패턴적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 이거는 뭐 재밌는 하나의 그 관찰일 수도 있지만 16절을 보면 4대만에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 모세 때 출애굽을 보면은 4대만에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그 복합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를 가나안 족속의 악이 어느 정도 이게 항아리의 이 어귀까지 찾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 같이 애굽에서 불과 70명의 야곱의 그 후손으로부터 거의 출애굽 당시에는 200만 혹은 거의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엄청난 민족으로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한 민족으로 그렇게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를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셨죠. 그래서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기간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제2의 출애굽 상황으로 우리가 만약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전 세계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이 거하는 그 악한 그 땅은 지금으로 본다면 전지구가 되는 거죠. 전지구가의 죄악이 정말 끝간데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죠?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 심판 전까지 이 정말 이 열방에 물론 우리는 열방의 마지막 날에 대부응이 있을 줄 알지만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리고 사단의 이 사주를 받는 약한 무리들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런 존재들을 그런 존재들은 그 악이 끝갈데 없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악이 어느 순간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결하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제2의 출애굽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출애굽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더구나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횃불이 지나가기 전에 여기 보면 재밌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횃불이 지나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상태였냐면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이랬다는 이 깊은 잠이라고 표현된 그 탈데마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잠중에 마치 이렇게 이렇게 몽롱하게 영어로는 트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몽환적 잠을 의미하는데 같은 단어가 아담이 이불을 만드실 때 아담을 잠재울 때와 같은 그때 쓰이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다는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언약식에서.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영적 소경 상태가 될 것이다. 잠이 들면 뭘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그것을 암시하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약식을 맺고 예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언약식이 맺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심지어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런 깊은 잠에 드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더라도 영적으로 정말 둔해지고 미련해지고 소경 상태가 돼서 자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더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예표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캄캄함과 두려움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Great darkness and horror falling upon him.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임했지만은 그러나 이 언약의 맥락 가운데서는 장차 있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런 일들이 임할 거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예언적인 어떠한 암시라고 봅니다. 이게 뭐,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마지막 날의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날에 찾아올 그 환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불리는데 예레미야서 30장 7절, 시편 20장 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군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흔히 전 세계에 임할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기와 사실은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의 가장 중심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날 이런 환란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 언약식에서 지금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허감과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다는 의미는 바로 장차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대환란을 암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언약식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언약이 맺어질까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는 바로 1차적으로는 그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뭔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깊은 잠에 빠지는 것과 같이 어두움과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는 것과 같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지금 핵심적으로는 지금 땅의 언약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땅의 언약,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2000년간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포로로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을 때 이 백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백성은 영원히 저 열방 가운데 모래알같이 흩어져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한 심판, 그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이 죄에 빠질 이 백성을 심판하는가, 그것을 본보기로, 열방의 본보기로 그냥 열방들 사이에 섞어 놓고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이렇게 흩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대체 신학적인 생각을 가진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도저히 이들이 한 나라를 세우고 다시 그들이 2000년 전에 떠났던 그 고토로, 완전히 황폐해 있는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아무도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 아브라함의 땅의 언약을 이루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이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끝내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가장 이 난관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리고 그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할 때 이런 언약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게 무관한 사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냥 그분 혼자서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과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더욱더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식에서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식을 통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격을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15강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제16강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떠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